첫 소식입니다. 2030 월드엑스포 최전 가덕신공항을 서둘러 개항하기 위해 부산시가 직접 나섰습니다. 부산시는 정부에만 맡겨두지 않고 각계 전문가로 꾸린 기술위원회를 중심으로 공기 단축 등 최적의 방안을 찾겠다는 계획입니다. 보도에 이상준 기자입니다. 국토교통부가 사전 타당성 조사에서 제시한 가덕신공항의 개항 시기는 2035년. 2030년 월드엑스포 유치에 나선 부산시로서는 악재입니다. 이 때문에 조기 개항의 해법을 찾기 위해 부산시가 바쁘게 움직이기 시작했습니다. 부산뿐 아니라 전국의 전문가들로 구성된 가덕신공항 기술위원회가 핵심 역할을 담당합니다. 기술위원회에서도 가덕도 신공항의 조기 건설, 물류중심 공항으로서의 경쟁력 확보 방안에 마련에 역량을 집중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지난해 3월 출범한 가덕신공항 기술위원회는 시설과 운영, 물류와 수요, 소음과 환경, 항공과 해양 안전, 시공과 지반, 도시와 교통 등 6개 분야의 전문가 10명으로 구성됐습니다. 신공분이 많이 이렇게 발전해 있으니까 이런 것들 다 하면 합해서 우리가 연구를 해보면 중지를 못 하보면 상당히 땡길 수 있지 않겠나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기술위원회는 특히 국토교통부의 사전 타당성 조사 결과를 면밀히 분석하고 설계와 시공 병행, 발파 기간 단축, 최신 공법 도입 등 사전 절차와 공기 단축에 필요한 각종 기술 검토에 들어갔습니다. 종합적으로 검토해서 국토부에 대안을 제시하거나 거기에 대한 보완책을 제시해서 조속한 건설에 도움이 될 수 있도록. 기술위원회는 또 분야별 회의를 열어 최적의 개선 방안을 만들어내고 국토부의 기본 계획 수립에 반영될 수 있게 노력하기로 했습니다. KBS 뉴스 이상준입니다.